제17회 남가주 신학대학 연합체육대회가 지난 10월 24일 은혜한인교회 운동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연합체육대회는 미주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주관하여 진행했으며 국제개혁신학대학, 월드미션대학, 그레이스미션대학 등 4개 학교가 참가했습니다. 오전 10시 개회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된 신학대학 연합체육대회는 미니축구, 피구, 족구, 배구, 미니볼링, 릴레이 달리기 등 다양한 종목의 경기가 질서정연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17회 남가주 신학대학교 연합체육대회 주관을 맡아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국제개혁 신학대학교와 그리고 월드미션 대학교 그리고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그리고 저희 미주장로회 신학대학교까지 4개 학교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연합의 의미를 좀 더 중점을 두고 축제 분위기를 살려서 그것을 이어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즐거운 시간을 갖기를 기도하면서 또 함께 준비를 하였습니다. 가을의 따스한 햇살 아래 펼쳐진 체육대회는 경쟁과 대결이 아닌 연합과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학생과 교수가 함께 참여하여 흥겨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종합 우승은 그레이스 미션 대학이 차지했으며 다음 대회 주관은 국제개혁신학대학이 맡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8.88 뉴스 업데이트는 유태인 특수 영양제 셀라케어가 협찬합니다.